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경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청소년 수련원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원은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입니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개인적인 교육을 체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2박 3일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VR 체험 코너, 그리고 노브 만들기, 3D 프린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체력 연마를 위해서 짚라인 시설, 챌린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 코스의 짚라인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장기 자랑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끼와 능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국제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도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임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지시켜서 다문화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문화관을 운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2013년 저희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회에서는 다문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완공한 다문화관에서는 초중고 이수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관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다문화지원센터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원은 국가에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번 우수기관이 되시는 비결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원은 2002년 오픈하였습니다. 2003년 본격적인 수련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전 직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경상북도의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안전점검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생각하였고,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2021년 올해죠. 올해 저희들이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단순하게 그냥 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국에 800여 개의 청소년 수련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원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설립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더욱 안전에 유의를 했고, 전 직원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할수 있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이나 취약계층 가족을 위한 사업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상북도 다문화지원센터와 함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고, 또 다문화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각을 갖다 저희 청소년들에게 전파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힘들 때 우리 청소년 수련원과 다문화 경상북도 다문화지원센터가 한 몸이 돼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임을 갖다 주지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다문화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이주 배경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홈페이지나 안을 나구어로 홍보할 계획도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홈페이지나 각종 언론 매체,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청소년 TV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원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가실지 계획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가져야 될 청소년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앞으로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안정적인 수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발판을 저희 수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면 교육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까지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전자에 도입했지만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2024년 프랑스 올림픽에서 브레이크 댄스 부분이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022년 내년이죠. 전국 청소년 브레이크 댄스 경연대회를 실시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경연대회가 아니고 청소년들의 생각을 표출하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바탕을 통해서 성장하고 경상북도가 더 세계화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마음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청소년들이 진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근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말로 건전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나라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알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청소년 지도사, 뭐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